방탄소년단 BTS 의정국이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아이하트레이디오 뮤직 어워즈 2024에서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정국은 올해의 K-POP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수상하여 역대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정국은 이전에도 지난 2월에 열린 미국 2024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2024 피플즈 초이스 어워즈 PCEs에서 올해의 남성 아티스트 더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수상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정국은 영국의 2024 더 글로벌 어워드 더 글로벌 어워드 2024에서 베스트 팬즈 부문을 휩쓸며 국제적인 인기를 확인받았으며 프랑스의 2024 퓨어 차트 어워드 2024에서는 올해의 국제 남성 아티스트상 인터내셔널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정국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가 선정한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더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입증되었으며 해외 매체 뉴욕 테크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최고의 K-POP 아티스트 톱 10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아이하트레이디오 뮤직 어워즈 2024 에서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정국은 올해의 K-POP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수상하여 역대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정국은 이전에도 지난 2월에 열린 미국 2024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2024 피플즈 초이스 어워즈 PCEs에서 올해의 남성 아티스트 더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수상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정국은 영국의 2024 더 글로벌 어워드 더 글로벌 어워드 2024에서 베스트 팬즈 부문을 휩쓸며 국제적인 인기를 확인받았으며 프랑스의 2024 퓨어 차트 어워드 2024에서는 올해의 국제 남성 아티스트상 인터내셔널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정국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가 선정한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더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입증되었으며 해외 매체 뉴욕 테크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최고의 K-POP 아티스트 톱 10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 아이하트레이디오 뮤직 어워즈 2024에서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정국은 올해의 K-POP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수상하여 역대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정국은 이전에도 지난 2월에 열린 미국 2024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2024 피플즈 초이스 어워즈, PCEZ에서 올해의 남성 아티스트, 더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수상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정국은 영국의 2024 더 글로벌 어워드, 더 글로벌 어워드 2024에서 베스트 팬, 베스트 팬즈 부문을 휩쓸며 국제적인 인기를 확인받았으며 프랑스의 2024 퓨어 차트 어워드, 퓨어 차트 어워드 2024에서는 올해의 국제 남성 아티스트 상, 인터내셔널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정국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가 선정한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더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입증되었으며 해외 매체 뉴욕테크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최고의 K-POP 아티스트 톱 10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2024 iHeartRadio Music Award, iHeartRadio Music Awards 2024에서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4 iHeartRadio Music Award에서 정국은 올해의 K-POP 아티스트, K-POP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수상하여 역대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정국은 이전에도 지난 2월에 열린 미국 2024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2024 피플즈 초이스 어워즈, PCEZ에서 올해의 남성 아티스트, 더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수상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정국은 영국의 2024 더 글로벌 어워드, 2024에서 베스트 팬, 베스트 팬즈 부문을 휩쓸며 국제적인 인기를 확인받았으며 프랑스의 2024 퓨어 차트 어워드, 2024에서는 올해의 국제 남성 아티스트 상, 인터내셔널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정국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가 선정한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더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입증되었으며 해외 매체 뉴욕테크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최고의 K-POP 아티스트 톱 10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2024 iHeartRadio Music Award, iHeartRadio Music Awards 2024에서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2024 iHeartRadio Music Award에서 정국은 올해의 K-POP 아티스트, K-POP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정국은 자신의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수상하여 역대 아시아 솔로 가수로서는 최초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정국은 이전에도 지난 2월에 열린 미국 2024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 2024 피플즈 초이스 어워즈, PCEZ에서 올해의 남성 아티스트, 더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수상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정국은 영국의 2024 더 글로벌 어워드,
더 글로벌 어워드 2024에서 베스트 팬, 베스트 팬즈 부문을 휩쓸며 국제적인 인기를 확인받았으며 프랑스의 2024 퓨어 차트 어워드, 퓨어 차트 어워드 2024에서는 올해 이 국제 남성 아티스트 상, 인터내셔널 메일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습니다. 전국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 빌보드, 가 선정한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 더 2024 빌보드 K-POP 아티스트 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입증되었으며 해외 매체 뉴욕테크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최고위 K-POP 아티스트 톱10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